아이고, 뭐야. 오랜만에 애니벌 다이버스입니다. 오늘 폭풍 같은 일정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잔다리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녹화로 하고 송출한대요. 밤에는 이천으로 갑니다. 이천 국제 일루전 페스티벌이라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내일이 폐막식이거든요. 저희가 무려 폐막식 공연을 맡게 됐습니다. 잔다리도 그렇고 이천 일루전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공연한 거 봤는데 공연장이 되게 크던데? 노들섬 라이브하우스가 되게 커. 야, 요 앵글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그러네. 코로나 시대는 공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내년 잔다리는 또 다르겠지. 공연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아, 작년 9월 때 생각나네. 정신없이 바빴는데. 작년에 가을에 이제 잔다리 하면서 또 뭐 의정부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뭐 홍대문 뭐 하고 뭐 이거저거 우리 되게 행사가 많았어. 그리고 앨범 발매했으니까 그거 막 관련해서 쇼케이스 일정 잡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 올해는 진짜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 아예 달라졌어. 아, 형 가까워 좋다. 짐백이 존나 좋겠다. 아우, 날씨 진짜 너무 좋다. 난 주말에 뭐 하는 거냐 이런데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말에 연습실에 있어. 나 주말에 스튜디오 완전 짱 박혀 있다가 잠깐 양재천 보는 게 다인데. 음악인 이렇습니다. 궁뎅이 붙이고 짱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아우, 사람답게 사네 다들. 생각해보면은 우린 언제나 실전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세도 아껴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되고 한 번에 그냥 논스톱 그냥 쫙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영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매일 지켜보시길 바래요. 공부하세요. 알겠어. 저희 오늘 잔다리 촬영 다 끝났습니다. 역시 뭐 딜레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가는 이것이 푸트더로 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스케줄은? 아, 이제 이천으로 가요. 내일 저녁 공연할 거를 오늘 밤 10시 반부터 리허설을 해요. 뭐 먹지? 아씨, 뭐 먹지? 뭐 하고 있어? 새벽에 끝나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모텔 검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자랑 모텔을 간 횟수가 상당히 되게 적은 편인데 형이랑 간 횟수가 더 많아요. 오해한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 리허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모텔로 갑니다. 실장님 등장 한번 하시죠. 실무 조직위원회의 장땡땡 실장이라고 합니다. 주총장으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조금 더 고생해주세요. 네, 아유, 저희야 뭐. 네, 아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홀정 모텔에 그 드레스 전에 짬뽕! 짬뽕 먹으러 왔어요. 100점 만점에 약 8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 촬영하시다가 저한테 바로 카메라를 보내주시면 이 사진들이 전부 다 아이패드로 쏟아져서 들어간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딱 보여주러 갈 때 바로 이 LED 원이 열리게 되고요.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 앞으로 가서 리허설을 잠깐 딱 마치고 한 조각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는 설봉공원 잔디밭에 누워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있는 거 자체가 형 얼마 만이야?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아, 여기 지금 고즈넉하고 좋아요. 여기 가족 단위 이렇게 나들이객들 좀 많고 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여유를 자주 가지면서 살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놀아야 되는데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약간 이런 여유를 딱 한 조각 즐기는데 밤에는 결국 형이랑 나랑 모텔. 진짜 별로야. 어제 모텔에서 형이랑 맥주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너무 연출이다. 아, 이런 거 딱 연출을 보여주면 내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지. 가을은 비틀즈의 계절이지. 나 이거 안 자르고 넣어야겠다. 가을은 비틀즈의 계절이지. 잘 가볼 수 있게 맞아줘. 모든 걸 마치고 형 작업실에 복귀했습니다. 이틀 동안이 엄청 불꽃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만 했던 공연하고는 조금 방식이 달라가지고 잔다리는 무대 세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알차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루전 페스티벌은 저희 곡의 VJ행 요소라든지 VR이라든지 대형 퍼펫이 등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약간 정말 융복합 스타일로 했는데 해보지 못한 경험에 대한 그런 공연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춰준 거다 보니까 그랬네요 되게.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공연을 앞으로 좀 더 할 것 같은데 지켜봐 주시고 아마 다음 달에도 한번 또 이런 기회를 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제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혹시 영상 보시는 기획자분들 계시면 재밌는 제안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는 분들에게 사랑과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